과연 두 분 중에 누가 본선 2라운드에 진출할 것인지 자 심사위원들의 결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강민주 씨의 결정은? 저 맨 마지막에 할래요. 또 욕을 먹으려고 합니까? 강민주 씨 또 욕 먹고 먼저 할래요? 매도 먼저 아니 제가 마지막에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차피 제임스 킹하고 먼저 라운드에 그 저랑 굉장히 친하다는 거를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면 안 되니까 2대 2인 경우에는 저는 제임스 킹 선택을 안 합니다. 정말입니까? 예, 정말이에요. 그러면 진성 씨가 먼저 결정합니다. 예. 진성 씨, 두 사람의 결정은? 2대 2 만들어봐. 일단 아마추어 우리 박선욱 씨는 목소리가 선천적으로 트로트를 하기 위한 그런 목을 타고 났어요. 예, 근데 이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목에서 만들어내는 내는 이런 소리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음정 같은 게 좀 정확하지가 않고 약간 뭐랄까 좀 벙벙거리는 그런 소리가 좀 이렇게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러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목소리 이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교정이 된다면은 정말 그 트로트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. 예, 참 노래 잘 들었어요. 예 그리고 우리 제임스 킹 참 그 외모에서도 풍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? 괜히 얼굴을 보면은 사실 좀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내 입장에서 좀 짠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. 예 그래서 저 친구가 지금 얼굴은 웃고 있지만 사실 가슴에서는 지금 그 피눈물이 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.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이 대회 나와가지고 참 이렇게 즐거운 노래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노래가 아니고 곧 절규일 수가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제가 뭐 심사평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나 오랫동안 밤무대에서 다져진 예 이런 것들이 있기에 저는 우리 제임스 킹 씨에게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. 진성 씨 제임스 킹 결정했고요. 진미령 씨 선택은? 어려웠어요. 저의 선택. 제임스 킹. 제임스 킹. 자, 강진 씨의 선택은 분명히 박선욱 씨 겁니다. 2대2 만들어 볼까요? 그래가지고 강민주 어떻게 알아보게? 예, 어렵지만은 또 자 제임스 킹한테 한 표 던지겠습니다. 강진 씨, 제임스 킹. 네. 유현상 씨. 네, 저도 제임스 킹에게 드리겠습니다. 강민주 씨. 예, 저는 박선홍님을 선택하겠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박선홍 씨를 선택한 이유? 아, 저기 저는 뭐 할 말 없습니다. 그 제임스 킹님 노래를 오늘 참 선곡을 잘하셨네요. 다른 노래는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, 오늘은 참 선곡을 잘했어요. 선곡을 잘했는데 박선홍 씨를 뽑았어요? 예, 그랬습니다. 예. 잘하셨어요. 잘했습니다. 자, 실버스타 코리아 우리 박선홍 씨 우리 제임스 킹의 무대를 지켜보시면서 어떠셨어요? 아, 제가 아까 한참 떨었습니다. 자신 있었는데 아, 우리 저 선배님 저 노래하는 거 보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나오자마자 이렇게 떨고요. 아유, 먼저 했으면 좋았을 텐데. 글쎄요. 그 제가 먼저 하기를 바랬었어요. 아유, 좀 아쉽네요. 예. 우리 제임스 킹은 그 박선홍 씨 노래를 지켜보면서 어우, 너무 잘한다, 잘한다 계속 그 말씀하셨는데. 네, 저는 사실은 정통 트로트를 못 합니다. 대동아 평지. 네, 우리 선배님이 이렇게 꺾고 이런 거 보니까 참 부러워가지고요. 예. 아, 저도 한번 배워야 되겠다 하는데 자꾸만 안 되네요, 잘. 자, 우리 제임스 킹과 박선홍 씨의 대결은 제임스 킹이 4대 1로 본선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.